자, 직업 상담사 특성 요인 직업 상담의 과정입니다. 엘리 두드의 내 맘대로 외우기 직업 상담사 2급. 자, 저와 함께 합격의 기운을 받아가세요. 자, 오늘 볼 내용은 바로 특성 요인에서 직업 상담의 과정입니다. 자, 과정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 부분을 순서대로 외워야겠죠? 자, 특성 요인 직업 상담 과정입니다. 바로 6가지 순서인데요. 제일 처음 분석, 종합, 진단, 예측, 상담, 추후 지도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분종, 진예, 상추 이렇게 외웠거든요. 자, 그렇다면 하나씩 보겠습니다. 분석. 내담자의 자료 수집을 분석하는 게 분석 단계죠. 그다음 종합. 내담자의 자료를 요약 정리하는 단계입니다. 진단. 이제 내 결정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내담자가 가진 문제를 찾아서 해결하고 진단합니다. 자, 어떻게 될 건지 결과를 예측합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나 해결책을 찾아서 성공 가능성을 예측하는 거죠. 자, 이제 상담 부분인데 저는 이 상담 부분이 잘안 이어졌었어요. 그렇지만 여기선 예측했으니까 이제 해결을 위한 상담을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바람직한 행동을 위해 상담자가 직접 개입하여 상담을 시도하는 게 직업 상담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다음 마지막에 상담을 끝내면, 그렇죠. 지도해야 되겠죠. 추수 지도라고도 하는 추후 지도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문제 해결과 목표 달성을 위한 저희는 지속적인 도움과 지도가 필요하게 됩니다.